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0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소식은 김포, 고천,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 6에서 7곳 신규택지 후보 이달 13만 가구 규모 확정을 짓겠다라고 지금 뉴스핌의 이동훈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다른 그 뉴스 기사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뉴스핌에서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일단 이번 달 말에 뭐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곡하고 화전하고 이제 두곳 중에서 저는 이제 대곡보다는 화전이 2차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또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차 신규택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아마 그런 뭐 내부의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8월 달이 좀 힘들 뭐 8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힘들다고 하면 늦어도 다음 달 전에는 아마 신규택지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극도 있고, 신도시급 부지는 없지만 1만 가구 안팎의 중소형급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감자 스마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남 감북과 김포 고천, 고양 화전, 화성 매송, 오산 삼지구, 파주 금능지구. 일단은 이 6곳은 거의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감자 스마일은 고양 화전하고, 또 김포 고천, 그리고 파주 금능이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요.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김포 고천,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다. 라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문기사, 뉴스핌에 이제 고양 화전이라든지 2차 신규택지를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시니까,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뭐, 김포 고촌 지구는 뭐, 아시겠지만, 김포 쪽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양 화전 지구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상암하고 행신동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너무너무 좋고요. 또 특히 이제 고양시의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창릉 3기 신도시랑 또 2차 신규택지까지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분양을 갖다가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도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신문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도권 택지지구 확정되면 뭐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차 신규택지가 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언제 또뭐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3기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실제 3기 신도시로 또 지정된 6곳 중에 뭐 4곳이 토지보상이 지지부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창릉은 그래도 토지 보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관심 계신 분들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제 방송을 갖다가 또 지방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화전동이 이 대덕산 아래쪽이 이제 대덕동이고요. 화전동은 지금 이제 화전 현천동과 대덕동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화전역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화전동이라고 거의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화전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화전역이 있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공대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맞은편이 이제 창릉지구고요. 경의 중앙선 라인으로 바로 아래쪽이 지금 화전
뭐 지구라고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공항철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 화전역인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지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현천 IC 앞쪽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공급을 좀더 늘린다라고 봤을 때이 현천 IC 밑에까지도 해서 지금 이 대덕산 아래까지 이렇게 같이 화전지구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뭐 3만 8천호의 창릉 뭐 지구에 지금 입주하는 규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만에서 만 5천 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지구가 만 8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세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만에서 2만 세대 정도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한다고 갔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이땅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땅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조성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대덕산 아래쪽은 덕은 지구고 같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지형 지도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커서로 했을 때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땅이 조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2자유로거든요. 제2자유로. 제2자유로가 이제 상암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대공역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공역은 물론 뭐 주거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기가 이, 너무너무 이제 뭐 다섯 개, 뭐, 철도 노선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땐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쪽으로 해가지고, 대국은 아마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신규 택지는 저는 화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뭐, 창릉을 갖다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창릉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면 또 화전지구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라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강북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양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고양시의 그런 부동산의 가치보다 앞으로 한 빠르면 뭐 3년? 늦으면 5년 후가 되면 정말 여기는 정말 다들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그냥 좋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그 애청자분들 특히 또 구독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갖고 한번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여기가 평지에 또 왼쪽 편으로는 창릉천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또더 나아가서는 또 한강도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전지구에 만약에 이 대덕정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강 조망구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충분히 지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뭐 한강 조망이 덕은지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덕동도, 현천동과 대덕동을 저는 제 2차 신규 택지로 아주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상암하고 또 수색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전까지는 저는 뭐 향동도 뭐 거의 서울이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화전도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2차 신규 택지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고향 화전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SK텔레콤하고 이제 고양시가 드론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네요. 공교롭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 화전 이야기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화전 드론 센터 조감도도 지금 제공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우리나라 뭐 1등 텔레콤이죠. SK텔레콤과 고양시가 손을 잡아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저는 뭐 항공대학교뿐만 아니라 드론 그 앵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제 고양시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일자리가 속속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 9월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해서 경의중앙선 화전역 인근에 4,524제곱미터 부지에 고향 드론 앵커 센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실내 드론 비행 체험장이 조성되고 드론 개발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 등이 입주해서 드론 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양시에 이제 이게 스타트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창릉 3기 신도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2차 신규택지의 화전 쪽으로 연계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직장 옆으로 직주 근접이 될수 있는 이런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이라든지 2차 신규택지인 화전지구라든지 더 나아가서 삼성벨트라든지 적양구의 그런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K텔레콤이 이제 드론 활용 기업들에게 업무 컴퓨터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모듈, 그다음에 T라이브 캐스터, 뭐 TX 이런 것들도 제공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또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아마 조만간 더 많이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에 있는 이런 IT 쪽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창릉이라든지 화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감히 조심스럽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서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조금 더 좋은 입지라든지 또 내가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 민간 문양이라든지 또 화전지구 2차 신규택지 지정되는 또 이곳이라든지 또 김포고촌이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포고촌도 나쁘지 않고요. 또 파주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주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뭐 킨텍스도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창릉도 있고 대곡도 있고 이제 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2차 신규택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향 화전역 인근에 이제 드론 센터가 SK텔레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고양시랑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또 한층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참 아쉬운 거는 고양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도로들이 너무너무 늦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동에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향동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이 인터체인지도 너무너무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지금 향동에서 이제 뭐 박수고개 쪽으로 이 진행되는 이 공사도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좀안 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또 지금 백신도로 간 이케아 쪽에서 화정역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또더 나아가서 화정역에서 이제 백석역까지 또 연결되거든요. 이런 도로들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정역에서 이제 백석까지 또 연결되는 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내년에 또 고양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또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도로가 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당에서 능곡까지 연결된 이 도로. 이 도로가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산동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오시게 되면 능곡 바로 해가 연결되고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도로가 아직까지 이 도로 명칭을 갖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아, 이 도로가 너무너무 지금 공사가 지금 너무너무 더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제 방송을 뭐 들으시는 뭐 고양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좀
제 방송을 안 들으시겠죠? 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여기 이제 통일로에서 연결되는, 이 일본 국도에서 연결되는 이, 아무튼, 원당에서 이제 능곡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정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빨리 개통이 안 되는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방송 주제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는데 또 엉뚱하게 지금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 방송 채널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말에는 제가 라피아노 사전 점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피아노 쪽에 사전 점검 행사 때 제가 직접 방문해서 내부의 모습도 한번 담아서 제가 제 영상 애청자분들께 또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데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도 상황이 불비하기 때문에 라피아노 또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